와, 반하기도 와, 되게 되게 늦게 지켜가지고. 어? 오, 좋은데요, 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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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율야야, 유후, 우후, 찍어줄까? 어. 아, 너무. 너도 빨리 입술 바르고 와, 찍어줄게. 오케이. 아, 난 마무리를 봐야 돼가지고. 여 뷰가 이쁘네. 그니까 여기 예뻐. 오늘도 사진을 많이 건졌다. 여러분, 제가 오늘 멋진 사진 올 테니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드디어 드디어 새 옷이 입는다. 근데 이 옷은 원래 무대 의상으로 입히려고 했는데 지금 입었어요. 이 핀도, 이 핀도 제가 활동하기 전에, 비저 활동하기 전에 우리 실장님한테, 실장님 저 핀 꽂고 싶어요, 이거 좀 해주면 안 돼요? 그래서 아, 좀 해줄게, 딱 이 의상이랑 잘 맞은 거예요. 근데 어쩌다 보니 그때 방송에서 안 입어가지고 이제 드디어 입는다. 드디어 제가 꽂고 싶은 핀 꽂았어. 참 어려웠어요. 저는 진짜 이런 거 좋아하더라. 뭐지? 이런 메이크업도 약간 뿌링뿌링한 거? 그리고 좀 화려한 거 좋아하는 거 같아. 그래서 오늘 유럽 투어 프랑스 마지막 공연 날 또 파이팅 합시다. 새 옷을 입고 예쁘게 가자. 맞아요, 내일 저녁 비행기라서. 그래서 우리 낮에 좀 구경하려고요. 뭐 살 거예요? 뭐 살 거냐고요? 저는 비밀이에요. 나 초콜릿 사고 싶은데 제가 초콜릿 먹을 때마다 재채기 낮긴 한데 근데 되게 좋아해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도 있어가지고 사서 친구한테 주고 저도 먹고. 근데 원래 저는 초콜릿 같은 거 진짜 잘 안 사는 거예요. 근데 프랑스 와서 초콜릿 사야지. 근데 공항 가서 만약에 시간이 있으면은 그 마카롱도 사보고 싶어요. 그 쫀득쫀득한 마카롱 맛있겠다. 기분 좋아. 오늘 저는 비녀를 했습니다. 비녀 맞나? 이것의 정체는 링 귀걸이를 이렇게 피신 거예요.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제가 어젯밤에 쌤 저 이거 여기 비녀 같은 거 꽂고 싶다, 젓가락.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젓가락에 큐빅 박아서 해주겠다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딱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너무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예술은 창의성인 것 같아요. 오늘은 골드를 컨셉으로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쌤이 되게 신기하다, 오늘 멤버들이 골드 메이크업을 되게 선호하네 이러셨어요. 오늘 골드 자글자글한 펄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마음에 쏙 들어요. 오, 팬분들 소리가 들려요. 오늘 파리에서의 마지막 공연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 아. 이 채를 찍으면 어우 따뜻해. 유연이 무슨 자세지? 유연아 너무 따뜻하겠다. 아, 아니에요. 오늘 역대급으로 애들이 사진을 가장 많이 찍고 있는 이 샹들리에가 좋아. 오늘 7명의 인스타에서 샹들리에가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너무 0.5로 다 지금 다 찍고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아니, 이게 아니. 자, 오늘 저녁 먹으면 안 돼요. 거울 찾아갑시다.
덜. 왜냐면요, 우리 고양이 배가 많이 까져 있기 때문이죠. 복근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바지 한국에서 피팅을 하고 왔는데 제가 여기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살이 좀 오른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안 올라가더라고. 여기서부터 안 올라가지고 큰일 났다. 이거 못 입겠는데요? 이거 끝까지 입었어. 입었는데 아 이거 안 잠길 것 같은데 다행히 잠겼어요. 잠겼는데 오늘 저녁 포기하고 오늘 마지막 공연이기 때문에 회식이 있대요. 이제 한식집 가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는다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먹기 위하여 오늘 어차피 저녁 참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상태로 공연을 해볼 예정입니다. 파이팅! 힘을 주세요, 썸녀들. 사진이 잘 나와서 기분이 좋네. 그니까. 좋아. 오늘 옷도 너무 마음에 들고. 처음 입는 옷인데 옷도 너무 마음에 들고 사진도 잘 나오고. 좋아 좋아. 그리고 내가 예뻐서죠. 어머. 사돈 연말하고 있어. 아, 사돈. 어머 처제. 위험한 친구입니다. 파이팅! 약간 저 싸이월드 시절 느낌 나지 않나요, 여러분? 저희는 지금 마지막 국가인 프랑스에 왔습니다. 굉장히 지금은 몇 시냐면요. 보여드릴게요. 잘 안 보이네요. 아무튼 6시 42분입니다. 아 진짜 다시 이제 뭔가 여러분들과 만남 이후로 다시 한국에 돌아가려고 하니까 또 속상하면서 뭔가 섭섭하면서 가고 싶지 않으면서 또 이제 또 가고 싶으면서 잘 모르겠어요. 이 미묘한 감정. 들기하는 당신 처음이야 진짜 큐. 아무튼 저는 굉장히 추운데 여러분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그리고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했죠? 무슨 말 아무 말 사우나 가고 싶습니다. 수화를 담는 비하인드들 과연 저희 브이로그를 계속 찍어가지고 비하인드 낼 게 없다고 그 어떤 브이로그에서 봤어요. 어쩔 수 없지. 맞나? 본 것 같은데 언니가 고개 숙이고. 어? 이거 뭔가 전지적 수아한테 발발피는 시점 같은 느낌인데? 아. 스마트 언니들 여기 이렇게 지나가는데 한 명씩 이렇게 레이 이렇게 집어서 난 이게 나 법인 줄 알았어. 나도 집을 뻔했어. 배고파. 근데 오늘 의상 밥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부담스러워서요? 하나요. 언니의 배에 또 사랑해 주실 거예요. 맞아. 전 이거 끝나고 삼겹살 열심히 먹어요. 열심히 먹자 삼겹살.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 아파. 정말 프로답지 않나요? 이 아픔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예술의 몸짓으로 승화시키는. 기분은 좋은데 컨디션 안 좋은 거네. 그런 기분? 노래만 잘 듣으면 좋겠다. 파이팅! 파이팅! 크러쉬! 이거로 살짝 실련! 지기! 쉽지! 안 찍혔지롱! 뒤에서 찍히고 있지롱! 어떻게 타이밍 좋게 이렇게 맛있지? 이렇게 먹어야 돼요. 이렇게 먹을 때는 이렇게 먹어도 되잖아. 입술이 안 지워져. 그러니까 이렇게 부딪히면 밤 이렇게 입술 지워지잖아. 그럼 대기할 때랑 말할 때도 이렇게 계속 하고 있어야 돼? 그런지? 맞아 그러면 진짜 편하게 먹고 있어. 맛있어. 그 모습을 찍었어야 됐어요. 29살
29살에 29살에 반찬 두 점. 나 반찬 두 점 진짜 많이 하긴 했다. 나 그럼 내가 생각해도 인정. 진짜 벌 찍었어야 돼. 아니 다 쉬고 썼잖아. 그리고 밥 배도 안 찼어. 안 먹으니까 안 차지. 내가 그렇다고 합니다. 싫어하는 것만 있었어. 그렇다고 하네요. 나 지금 힘 주고 있게, 힘 안 주고 있게. 힘 주고 있자. 너무 좋다. 근데 여기가 들어갔거든. 그래? 힘 풀어봐. 너는 내가 힘 주고 있는 거랑 힘 안 주고 있는 걸 구별을 못 하는 거야, 이 정도면. 아니야! 내가 힘 주고 있는 상태에서. 별 차이가 없어. 아, 힘을 안 풀었구나. 어! 뭐야. 진짜 찐으로 힘 풀어봐. 안 풀었다. 맞아! 진짜 풀어봐, 궁금해서. 풀 수 없는데. 아, 빨리! 모나이크 처리 해주세요. 안 나갈게, 안 나갈게. 아. 아니, 이거 언니 앉아있는 거예요? 안 앉아있는 거 여기 와서 한번 찍어줘. 우와! 야, 신기하긴 하다. 앉아있는 거야, 안 앉아있는 거야? 거의 이 내 발 위에 앉아있어. 아니, 저건 뭔데, 과자? 이거 누가 발라?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아, 누가 했네. 너무 웃기네. 이거 나 아닌데. 그리고 내가 아까 전에 이거 먹고 있었던 감자 내가 여기 놔뒀는데, 어디 딴 데 그 메뉴 받으러 갔다 오는 거 여기 없더라? 누구야? 먹었나 봐. 이제 그만 먹어, 이것도. 적당히 먹어야지. 어? 밥 안 먹인다고? 과자를 이렇게 많이 먹으면 쓰나? 적당히 먹어야지, 뭐든지. 적당히 안 먹으면 나처럼 이렇게 된다고. 계속 이렇게 힘주고 있어야 된다고. 없어? 배 하나도. 이게 있다고 하시는 분들 지금 주소 보내주실래요? 어? 나한테 계속 쉬고 있어. 쉬고 있어. 거짓말하지마. 뭐. 내가 언제 그런데? 내가 언제 그런데?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너 짱군데? 짱군 소리 같지 않았어? 나한테만 그러냐고. 어? 맹군데? 너 오늘 맹군지? 너한테 계속 콧물 나오는 거 보면 거 맹군데? 저 오늘 이렇게 턴 돌잖아요? 콧물 나가지고 쉬. 와우. 그렇게 해서 네 머리 뒤에 꽂아라. 나의 3절까지는 안 받아주는 건데. 근데 난 남의 3절은 관심 없어. 남이야? 우리가 남이야? 물리적으로는 남이긴 하죠. 물리적으로는 그 어떤 것도 나와 하나가 될 순 없어. 그렇죠. 어, 빨리 받아쳐주세요. 시현씨. 나 갈래. 나도. 아, 저 방금 아이 같지 않았어? 갈 데 없으면서 전혀 하트 붙였어? 네 오늘 여기에 하트 여기에 동글뱅이 얼굴 헤어쌤이 제 표정이라고 하면서 추천해준 얼굴 표정이에요. 이거 여긴가? 여기죠? 이거 이거입니다. 그래서 붙였어요. 귀엽게 이렇게 붙였습니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초가 무사히 끝났습니다. 끝! 우리 멤버들, 우리 썸녀들, 우리 스태프분들 모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최고 최고. 맞아. 재밌게 더 즐겨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요. See ya. 안녕. Peace. Peace out.